양쪽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다들 역가분 갖고 오셨나 몰라. 역가분 갖고 오시고 빨리 시작해요. 언제 해요? 언제 할 거예요? 그러고 뭐 자꾸 물어보시는 거겠지? 그치? 근데 낮이라서 조명은 안 켜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안 켰어요? 낮이라서 그런가?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아까부터 막 한참 기다리죠. 그렇게 오래는 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오빠도 성격이 되게 급하신가? 급해요? 마음이? 우리야 성격 급한 거 따지면 우리 아버지만큼 급할까? 우리 아버지 조남이 전 지식이 풍부해요. 그렇거든요. 자, 시작 대감절 하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쉬시죠. 오늘 일요일이죠. 고향은 다녀오셨어요? 오늘 토요일이요. 아, 오늘 토요일이에요?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몇 살인지도 이제 까먹고. 그러네. 자, 토요일날 보름달은 보셨어요? 차례 명절 어제 지내시면, 저는 어제 그래도 보름달 봤네요. 퇴근하면서 우리 11시 넘어가지고 가면서 가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저거 봐라 해가지고 딱 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예쁘게 떠있더라고요. 자, 한번 살살 시작해 볼게요. 저는 똥땡이 비단이라고 합니다. 비단이. 단비가 아니라 비단이. 한복 지을 때 비단 있죠. 비단. 비단이. 자, 비단이가 살랑살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렷 경애. 근데 박수 안 나오면 중간에 그냥 하다가 들어가 버리려고 오빠. 그래도 되겠지? 알았어, 알았어. 어서 들어오세요. 모니터도 봐주시고요.
정도면 가수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잘하는 거네. 나 스스로 자신을 잘한다고 자신감을 가져야지. 사실은 요즘에요 품바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겁나 많아요. 우리 팀에도 있죠. 뺑덕이 품바님도 그렇고 신고산 품바님도 그렇고. 이거 또 뭐예요? 뭐 이렇게 빵이 주세요? 익명님이요? 우리 익명님이 어제 그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니 또 이렇게 역시나 고맙습니다. 익명님 창에 계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익명님을 위해서 목근육이 안 나와도 오늘 아름다운 강산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아 참 우리 익명님 까다로운 양반이에요. 노래도 겁나 높은 것만 좋아해요. 세상에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거 좋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아름다운 강산 제가 이따가 불러 드릴게요. 딱 거기 계세요. 아셨죠? 자 갑시다. 조금 이제 살랑살랑 시간을 애껴서 천천히 원래 느린 노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확 가버리자고. 짧고 굵게 그리고 놀아봅시다. 다시 한번 차려 경기. 어차피 가야 하는 길 해가 지난 하니 갈까요. 누구나 가야 하는 길 박주 한 잔 나눠 마시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가 내 것인 것은 리나로리나노 울기는 내가 왜 울어 리나로리나노 불도 없는 나의 인생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노래하고 불러 제기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가 내 것인 것은 이쁘잖아. 몸매도 이쁘잖아. 맞아 맞아. 그래 저 언니가 인정하잖아. 내 마음이며 우리 내 마음님 지금 여기 안 계신데 베트남에 알랑꽃가위 만나러 가셨는데 세상에 우리 내 마음님 이렇게 큰 심사인당 대걸박을 두 개나 꽂아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근데 이렇게
TV에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막 꽂아주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어?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치? 그렇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너희들도 꽂아줘라. 장난입니다. 자, 가봅시다. 예. 오빠 잘해? 목근형이 자꾸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목근형이 잘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저는 어? 아 그래 노래도 잘해? 고맙습니다. 저는 공연을 하면서 목이 가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여팔러 다니면서 목이 다 가버려요. 어머 세상에 전우가 하더니 막 쫙쫙쫙쫙 에헤 나온다 너무 세상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언니가 지나가면 돈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많이 던져주시네. 우리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송편을 정성껏 빚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한답시고 이러고 있더니 우리 언니가 아이고 차례질이라고 요즘 또 과일값도 겁나 비싸더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또 갖다 주시네.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비는 날 시간을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그날 하루 온종일 도움이 해드릴게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원하는 날짜를 말씀해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비단이가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언니는 뭐 노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언니들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비단아 이 노래 한번 해봐라 저 노래 한번 해봐라 절대 안 그러시네. 목근형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하는 것만 잘한다 맨날 박수만 쳐주시지.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네. 우리 언니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셔? 줘봐. 목 아파. 그냥 어느 때는 마이크 내려놓고 그냥 나오래. 이런 말씀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언니가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오늘은 우리 언니들 오빠들로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씩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하세요. 원래 당장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니까 다 좋아. 이러시거든. 맞죠?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못하는 노래지만 한 곡씩 불러 드릴게요. 자, 한 노래 한 두세 곡 해가지고 쫙 묶어서 갑시다. 이 선생님 나 보세요.
사랑의 뜻을 기원하여 호수님은 이파사파 우리 주만 오디슨 산마을에 노는 손님은 석정동자도 아는 손님 사원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손님 손님은 한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눈물이 확 생기셔가지고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하시더니 이렇게 오빠 대학원 나오셨나 봐요. 딱 이렇게 매너 좋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딱 약 좀 먹여주실 줄 알고. 우리한테는 이게 보약이잖아, 보약. 그렇잖아. 사실은 우리가요 박수를 먹고 살아요, 박수를. 잘한다, 앵콜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시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저희가 뭐 먹고 산다고요? 박수? 얘는 병 아니. 뭔 박수를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쌀을 사지. 그래요, 맞아. 그래서 각설이도 하는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겨.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심사인당 맹키로 얌전하고 조신하게 생겼어도 제가 가끔 욕을 해요, 욕을. 근데 우리 제가 시골이 충남 금산이거든요. 에이 씨부라 이래요. 근데 에이 씨부라는 어른들 앞에서 욕이 아니야. 우리 클 때 맨날 할머니가 그랬다. 에이 씨부라야. 에이구 저 호랭이 물어갈려. 우리 금산은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입버릇으로 하는 소리니까 저거 영파 버릇장머리 없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는 3일 내내 연장 출근 도장 찍고 있어. 일단 가실 때 얘기하면 제가 개근상으로 엿드릴게. 아셨죠? 자, 두 곡 더 붙여서 주세요. 갑시다. 미련 때문에. 예. 아, 우리 강세 복 잘 친다. 자, 복 갑니다, 복. 너무나 잘 어떤 마음이지 뭐 진정으로 사랑했다. 돌아선 나의 두 뼈랑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니 아픔만 치고 날 살아 정성과 마음 들고 사랑 속을 치고 지금은
슬픈 것처럼 이 마음 흘려놓고 더 많이 따라갈 사람. 꺼내주실래요? 장구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거기 폼나게 살 거야랑 오랜만에 영명이랑 사랑이랑 그거 묶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따 우리 엄마 어디가? 어디가? 어? 아 파스. 우리 엄마 파스 좋은 거 어떻게 아시지? 왜 몰라? 세상에 요즘에는 각서지 갖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들 아신다니까. 좋으니까 저렇게 사가시지. 아까는 누가 또 치약을 달라고 그래? 그러더니 아우 나는 이 치약 아니면 이제는 다른 치약 써보니까 못 쓰겠어. 요즘에서 오셔가지고 잔뜩 또 사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엄마, 우리 엄마는 그 파스가 어디에 좋은,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좋은 줄은 알아? 나도 작년에 사가지고 계속 붙이고 살았어. 아, 작년에 사서 계속 붙이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붙였어? 아프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였어? 그랬어, 그랬구나. 어, 참 좋아, 그게. 됐어요? 오, 엄마. 내가 조금 있다가 파스, 엄마 그 파스 사가지고 갈 거 아니지? 지지지지.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이 옆판. 어제는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뺑 돌아 앉아서 물건 팔고 공연하고 해가지고 돈 받은 거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돈을 셌어요. 이렇게 좀 다시 앉아요. 그래야 똑같이 나눠가지니까 돈을 셌는데 우리 단장님이 그러더라고. 큰일 났다고. 왜요? 그랬더니 트럭이 타이어가 무거워서 빵꾸가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돈을 막 셌는데 어제 우리가요. 어제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돈 번 게 4억 9,758만. 왜 비오냐고 얘기하지 마. 뭐 그렇게 벌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오늘은 손님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음악 소리가 나니까 꼬약꼬약 다 오네. 그래서 차에다 못 씻고 갈 때도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 진짜로 4억이 아니라 400만 원어치만 벌어서 죽었다. 어디 가세요? 저요? 자, 음악 준비됐을까요? 갑시다.
어차피 사세상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계속해서 연결해서 주세요. 나우나에서 영등포사 사랑하는 잠깐만요. 오빠 여기 비단아 편네 내가 갈게 그러시더니 용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 칸만님 고맙습니다. 콩새언니나 나누세요. 나는 닉네임 얘기해버렸네. 재진 거 없은 게. 어쨌든 와 비단이로 많이 벌었는데요. 노래 한 곡만 하고 퇴근해도 될 것 같아. 내 역사상 처음 이렇게 많이 벌어봤네. 원래 나는 연막팔로 내려가면 되고 너무 사람 모아놓고 그랬는데 세상에 대가리 털라고 각설하면서 돈을 허벅지게 벌었네. 와 나 호평하고 맞는 게벼. 그냥 호평에 남자 하나 만나서 눌러 삭까봐 감독님. 석유 오빠 그죠? 오빠 오빠 우리 감독님이 그랬거든. 여자는 목소리가 섹시하고 예뻐야 된다고. 우리 뺑덕언니처럼 그러면 안 된대. 뺑덕언니 목소리 그런다고. 근데 노래할 때 보면요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여시여시 뱃여시가 없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나긋나긋하나. 어.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풍포짐하고 하지만 밤에는 틀려요 목소리가. 이렇게 안 하네. 그 소리 내본 지가 몇십 년이 됐나 모르겠다. 자, 영영하고 사랑하고 그냥 쫙 붙여줘요. 띄어지지 않게. 아셨죠? 우리 실장이. 촬영! 갑니다! 경례! 잊으라! 박수도 안 치는데 내가 장구를 치면서 왜 이렇게 힙 빠지게 이럴까? 박수도 안 치는데. 그래 노래가 나오고 같이 이러고 박수를 쳐야지 나도 할 맛이 나지. 나한테 혹시 빚 받으러 왔어요? 아니죠. 나는 광고미 생각했네. 내가 저 양반한테 빚을 줬나 하고. 갑시다.
지가라. 영영원히 잊을 거야. 아셨죠? 응. 가운데 있는 오빠는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친정 오빠 같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덕분에, 아, 덕분에 해주세요. 덕분에. 덕분에. 세상에. 우리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쌍쌍 파티를 한번 하려고. 쌍쌍 파티. 그죠? 이렇게 언니랑 오빠랑 같이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오빠는 오빠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따로따로 다니거든. 따로따로 다니시는데 우리는 너무 항상 저렇게 같이 나란히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불륜이라고 소문이 안 나오거든. 자, 덕분에 우리 언니들 덕분에, 오라버니 덕분에, 그리고 호평 주민들 덕분에 우리가 짧게 3일이에요. 오늘까지 3일. 3일 공연을 아주 아쉽게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간다고 덕분에 감사드린다고 올려드릴게요. 자녀 경례. 그런 멘트들을 잘 못해요. 그냥 마음만 뚝배기지. 뚝배기. 그냥 장맛이지. 그러니 그래도 제 마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과분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갑시다. 숙제. 아름다운 강상. 아, 센스 굿이야. 내가 이거 하나 줄까 오늘? 언니들 일로 와. 언니들 우리 실장님 일로 와보세요. 나도 이런 거 줄 줄 아는 여자야. 예헤. 자, 아름다운 감사 가봅시다. 예헤.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르는 내 마음 남은 이 부르게 가을도 부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방향으로 우리 둘 모여서 말해보자 제 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오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는가? 어? 아니면 오빠 내가 오빠 오늘 밤에 숙청을 한번 불러드릴까? 숙청 안 돼? 어, 옆에 언니가 없느냐? 아 형님네 왜? 숙청 춘향이가 숙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명님 제가
아름다운 강산을 연시 익명리 그분께 아니야? 아름다운 강산 열심히 했어요. 똥 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음 후보님 준비 되셨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저기 아까 사진을 보고 제가 우리 뺑덕이 언니랑 닮았어요? 자꾸 저한테 뺑덕이냐고 물어봐요. 왜 나한테? 그 저 언니도 기분 나빠하지만 저도 상당히 기분 더러워요. 아니야 뺑덕 언니가 감... 언니의 고맙소 노래 한 번만 어떤 거요? 고맙소 어 그거 한 곡 불러드리고 내려가도 될까요 그러면? 아 도련님이 끝났어요. 돈 받았으니까 고맙소 고맙소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 우리 실장님이 대충 제 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소 언니 노래 선곡 잘해주셨어요.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 노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똥날 만큼 아름다운 강산 멋지게 불러줬는데 고맙소 해가지고 삑사리는 어떡해. 자 그러면 나도 우리 언니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극장 가면 솔직히 팝콘이나 오징어 먹잖아. 각설이 공연장 여기는 역가게예요. 역가게 역가게 오셨으면 뭐 드셔야 돼? 오징어 아니 오징어 아니다 젤리 엿 그리고 우리 당뇨가 계신 분들은 제가 현미로 국산 현미로 만든 누룽지도 갖고 왔어요. 오늘은 제발 지갑 안 갖고 왔어. 당뇨 있어. 아까 먹었어. 오늘 엿 안 팔았어요. 아까 먹었어. 그렇게 사양하지 마시고 삼겹살 집에 가면 삼겹살 먹고 소고기집 가면 소고기 먹고 역가게 왔으면 엿을 드셔야 되네. 맞지요? 맞아 여기 공짜 아니에요. 의자 하나당 엿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엿 드시면서 고맙소 올라가봐도 될까요? 우리 강세호 라버니 엿 한 번만 돌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분하고 사귈라고 딱 괜찮잖아. 키도 크고 남자가 어깨도 넓고 장단지 봐봐. 허벅지 종아리가 얼마나 튼실한가. 인물도 좋고 근데 저 양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눈길을 안 주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 비단이는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